저의 최애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온골드역의 김주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전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니를 도와 열심히 해서 제가 작품에서 세 번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잘하겠습니다. 현실의 슬픈창일 때 뭐다? 맞지? 그녀의 사생활에 성덕미 역할을 맡은 박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술관에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큐레이터인데 퇴근 후에는 차시안이라는 아이돌을 덕질하는 탑시드 홈마 신하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시는 내일 오전 10시에 무조건 오픈. 이 하트 보이십니까? 제가 아이돌은 잘 몰라서요. 다들 예쁘장하게 생겨서 누가 누군지 소재가 좀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돌을 덕질하는 덕질이 주인 메인 드라마는 없었던 것 같고 렌즈 아이컨택한 시안이 석구 심장 뿌셔뿌셔. 그녀의 사생활에서 라이언 골드 역을 맡은 김재욱입니다. 원래 천재 화가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던 인물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체험미술관 관장직을 수락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든 전시가 거기서 거기, 미술관인지 인맥 전시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저런 자식을 찍기엔 지나치게 고정된 편이라고 하더군요. 저런 자식? 지금 우리 시안이한테 저런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가도 또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모습도 있을 것 같고 라이언 아니고 라이언 헐 남원기 역할을 맡은 유한보입니다. 오로지 하나 국미만을 덕질하고 있기 때문에 절친이지만 ING 계속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뭐야 뻔하지 970405 오빠 생일 아니면 1393 오빠 데뷔? 차시한 역할을 맡은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덕미와 신디의 사랑을 좀 한몸에 받는 그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존의 아이돌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신하길님 사진을 보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신하길님 같아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게 말을 만듣던 신부사군 함께 보고하도록 하지. 덕미와 손주가 덕질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덕질 매치 시안이 시즈 볼 때 나오는 그 표정 알지? 알지. 한 번쯤은 무언가에 푹 빠져서 미친 듯이 덕질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추억이 잠기실 수도 있고 아 덕질은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연애도 덕질처럼 하기 때문에 설렘도 느끼실 수 있는 덕질을 할 수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정말 마음도 좀 간질간질해지는 봄에 시작하는 작품이라 그 계절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는 모니터로 봐요. 사귈 거야, 사올 거야. 헛짓거리야, 나 걸리기만 해. 봄 기운 가득한 4월에 첫 방송되는 본격 덕질 로맨스 TVN 새수목 드라마 TVN 새수목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4월에 뵙겠습니다.